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4 개막이 3월 6일인데 글로벌 배터리 전문가들이 내놓을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행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를 비롯 전 세계 각국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배터리 시장의 미래와 기술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배터리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아래와 같은 컨퍼런스를 더욱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투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있어 국내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전고체 배터리 전담 조직인 ASB올 샐러드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을 신설해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다.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는 고객과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보다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꿈의 배터리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고질적 문제인 화재 위험성과 낮은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난제는 핵심 재료인 고체 전해질이다. 핫앤드라이트에 취약해 이론상 효율을 내지 못하며 높은 가격대로 인해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도 받는다.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터리의 개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배터리 가격 상승과 공간 효율성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들을 줄이고 그 자리에 배터리의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활물질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로 전기차 배터리 모듈, 팩 등의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부품 수의 감소로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서 용량을 높여야 하는 전기차용 배터리로 안성맞춤입니다. 대만 프롤로지움이 대만 타오 위안에 첫 GWH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공장 문을 열었다. 연간 EGWH의 생산량을 갖추고 현지 공장을 마더 팩토리로 키운다. EGWH는 최대 전기차 26,000대에 탑재할 수 있는 양이다. 프랑스 덩케르케 공장은 프롤로지움의 첫 유럽 생산 거점이다. 투자비는 약 52억 유로, 약 7조 5,600억 원으로 2026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돌입한다. 프롤로지움은 프랑스 정부로부터 15억 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황화리튬 생산업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유망해 보인다. 향후 배터리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전고체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해 본다.